여기 자신감이 넘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고학동 서부인사로 가는 서선진입니다. 이런 말하면 내일 이거 뭐 내가 뭔가 힘들어. 좋은 힘이 좋은 폭발. 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한 번쯤 나오면 그런 거 알 거야. 그런데 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공사 관련 업체에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고. 일단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지. 월요일까지는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생각 아니고 또 큰 돈도 아니고. 예.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안 나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떵떵거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믿고 믿어야 하나님도 목사님 믿고 믿으세요. 응? 나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눈밖에 난 주민에겐 무릎까지 꿇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들하고 엄마 와서 무릎을 꿇든지요. 예. 무릎을 꿇어야 돼. 저는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도 해제예요. 대통령들. 저는 일반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파트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이 남자는 놀랍게도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대표 회장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주민 다 잡아주고 우리 다른 아파트를 내니까 나의 소중한 우리는 내만의 왕국이요. 내가 말하면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정말로. 무보수 봉사직 입주자 대표가 어떻게 이런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제작진은 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한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김모 씨는 6년 동안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해오면서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많이 해, 공사 많이 했거든요.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관리 소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도 처음이고요. 관리 소장을 떠나서 동대표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처음이고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러 온 김 씨에게 입주자 대표 회장은 소음 민원을 이유로 끈질기게 만나자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연락이 없으니까 입주 대표요 한 번 봅시다 연락 줘요 이렇게 한 거죠. 계속 아파트 같은 네, 저한테 계속 이제 전화도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전화를 걸어오는 통에 할 수 없이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만났다는 김 씨.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공사 대금부터 확인합니다. 견적이 얼마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4천만 원은 넘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구만. 그리고는 대뜸 200만 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도 자신한테 돈을 바친다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돈으로 대체 한 번밖에 없어. 업자가 며칠 한 번 4, 5년 공사하고 그러면 네. 거기서 몇 백만 원씩 받더래 사실. 응? 아니면 천천만 원씩 받는데 네. 나는 200만 원 정도는 여기다가 해준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업체 대표가 난색을 표하자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부담인 돈에는 손대지 마. 대신에 그 집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있지 지금. 아니면 그 돈을 이렇게 거기다 그걸 하세요. 더 한다는 게 문제될 게 아니라서.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주민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몰래 부풀려 떠넘기고 그 돈을 돌려달라며 인테리어 업자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 씨에게 이 아파트는 자신만의 왕국이나 다름없다며 힘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누구든 타치 안 해 경찰은 누구든 간에 부처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물어보고 알아보세요. 거짓말이죠. 취재진은 혹시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그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교회도 입주자 대표 회장의 표적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뭐라고 하시면서 그랬다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는 이번 주에 엊그제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주일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팝콘과 붕어빵을 나눠주며 했던 전도 활동을 경비원들을 통해서 막고 그 기계를 인적부터 갖다 버리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대요.
막무가내로 사람을 보내 돈을 받아오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 회장이 보내서 왔다. 근데 뭐 목사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다고 하더라면서 계좌번호를 주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안 내냐. 이교회한테 돈 달라고 해라. 10만 원씩 받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게 너무 황당하죠. 이 아파트 단지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유치원을 운영한 박모 씨는 갑자기 다음 달까지 단지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12월에 비우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죠.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12월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공간을 비우세요. 올해 12월에. 박 씨는 입주자 대표 회장의 돈 요구를 무시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치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단지 내 실내 체육관의 바닥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유치원에서 공사 대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갑자기 입주자 대표 회장이 찾아오더니 자신의 개인 돈 110만 원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며 돈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공사 외에는 없는데 그럼 영수증을 하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네. 자기 돈 주머니에서 내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거기 공사 가자 그거 한 거 외에 들어간 게 있냐 했더니 아, 그때 원장님이 주셨잖아요. 100만 원 들어간 거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인들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해서 협박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혐의는 뭐가 되는 건가요? 공갈이 상대방의 약점 잡아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면 이제 협박에 의해서 돈 갈취하는 거 그러니까 공갈죄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제작진이 입수한 입주자 대표 회장의 녹취 파일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 파일에는 최근까지 협박을 당한 인테리어 업체 말고 또 다른 인테리어 업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아파트 내에서는 공사를 못하게 한다며 그러니까 500만 원을 쌓았고 현금 5만 원짜리를 쌓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찾아온 거예요. 예. 어? 예. 인사하겠다고 모았다고. 입주자 대표 회장은 자신이 한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게 막자 업체 측이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해당 업체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포가 있었고 그렇게 시달린 적이 있으신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갑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니까 뭐 했던 거지. 아파트 단지가 그 임원단들이 그 관리실이나 뭐 이 경비들을 자주 유지하니까 꼼짝없이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공대표가 힘이 센 거죠. 이미 입주자 대표 회장의 위세에 눌린 업체 대표는 취재진과의 접촉 자체를 꺼렸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는 업체 사장을 설득한 끝에 사장의 아내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저께 밤새 잠을 못 자고 울었어요 제가. 자기가 이렇게 당하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티폰 안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정말. 아고 진짜 지금도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해. 20년 가까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는데 온갖 트집을 잡아 부실 업체라며 공사를 못하게 하더니 결국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오히려 평이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만약에 지금 내 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18년, 17년 정도 했는데 평판이 정말 안 좋았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 못해요. 벌써 문 닫고 나갔어요. 이 업체가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돈을 주게 된 결정적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공사를 끝내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은 단지 내 경비원들을 총동원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여기 사무실 나 무서워서 빨리 오세요. 나는 그 물 알아요? 나는 대통령도 떨어지게 버려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일로. 그리곤 기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묶여가지고 이걸 따라 앞으로 못하는 건 사장님, 왜 돈 목돈 마련 적정하세요?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며 호소하자 입주자 대표 회장은 선심 쓰듯 400만 원만 받겠다고 말합니다. 전화번호 갖다 주세요. 그분 얘기 좀 하시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회장님한테 드리면 안 되고요. 언제 말고 선임 주세요. 선임 주세요. 100만 원. 예, 어떻게 맞춰보겠습니다. 엔드가 100만 원, 엔드가 100만 원, 100만 원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지난달 19일. 여기 연락이 있어요. 존세는 소리가 들리고 입주자 대표 회장의 지시를 받은 관리소장에게 돈은 전달됐습니다. 취재진은 우선 돈을 직접 받았다는 관리소장부터 찾아갔습니다. 뜯어낸 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지 입주자 대표 회장이 챙기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 할 때 공사비의 뭐 10%라든지 그 이상 받아서 저희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일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끝까지 잡아댑니다. 인테리어 공사 없잖아. 세대한테 직접 받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근거를 가져오라며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회장님,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돈이요? 네. 그런 일이 한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거 있어요? 방금 회장이 그거 지시하겠어요? 그런 걸 유창에 지시해가지고 그게 무슨 어느 시대이게요? 그 공양부터 해라. 나는 지금 말한 게 일편 거짓말도 없어. 아파트 왕국에 왕을 자처하던 이 남자. 본격적인 취재가 진행되자 꼬리를 내렸지만 그는 이제 이 모든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공사의 의결권과 청소, 잡수입, 용역 등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걷는 관리비 규모는 연간 12조 원가량으로 이 또한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입주자 대표 주변엔 각종 비리 유혹이 가득합니다. 지난 9월 총 3,700세대로 이뤄진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 도색 공사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550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이 여기 그냥 마냥 해먹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저기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내가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된 건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저기 내가 저쪽에서는 내가 배반을 때린 거죠. 공사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앞두고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업체가 뒷돈을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주민은 끝없는 비리의 유혹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여기 있으면요 업체 선정위원장은 나한테 다녀와요. 그럼 나는 무슨 그래요. 걸리면은 나는 이거 문 닫고 창피로 도망가야 됩니다. 딴 데로 가세요. 보내요. 동대표는 사실 봉사직입니다. 네, 봉사직인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마음만 먹으면 이권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권에 눈먼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장악하게 되면은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죠.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과 관리 소송 건수는 해마다 수천 건에 이릅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 선거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주민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 선거 때만 되면 각종 송사와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지난 11일에는 전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 현 입주자 대표와 다투다가 폭행해 숨지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겨우 3시간 전의 일입니다. 국민들께 선출과 그걸 하면은 서로 이렇게 경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두 분과 회장했던 사람들이에요. 회장들끼리 싸운 거죠. 이처럼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해서 우선 입주자 대표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특히 내부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솜방망이 처벌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먹어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요. 걸려도 구청에서 사업자 선정 지시에 문제가 있었네 라고 한 2,300만 원의 과태료만 나옵니다. 그 해먹은 돈에 비하면 뭐 껌값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견제 도구는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조언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돼 있고 주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리는 제대로 안 되죠. 주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돼요. 관심을 가지면 되고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뭐 무능하기도 안 하고 또 부정하기도 안 하겠죠. 요즘은 투명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선 입주자 대표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고 주민들이 녹화 내용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장면이 실시간으로 안방에 전달되면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나 이제 이렇게 깃들어 보는 거죠. 저쪽에 할머니도 알고 그 옆에는 저 다른 20분째 공개를 회의에 임하는 입주자 대표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표하는 과정에서도 전부 투명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죠. 우리가 회의하는 분위기도 목소리가 그전에는 조금 높았었는데 다들 이렇게 살살살살 얘기를 해요.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른바 왕놀이를 즐기고 관리비나 빼돌리는 비리의 소굴이 될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자치 모임이 될지는 주민들의 손과 눈에 달려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주인의식 정도만으로도 우리 아파트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